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급등락세기 확인하시죠. 자, 현대공업 가지고 나오셨군요. 아이오닉 5 흥행의 주가도 돌풍이라고 특징을 잡아주셨습니다. 오늘 와 11,700원까지 올랐어요. 지금은 좀 윗꼬리를 달면서 탄력이 둔화되긴 했는데 20% 넘는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어떤 포인트로 볼까요? 일단 뭐 딱 타이틀에 있는 게 답니다. 사실은 이제 듀얼이라는 종목이 먼저 상한가를 못 가고 현대공업이 먼저 상한가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좀 위치가 바뀐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급등을 했고요. 그 중에서도 이제 아이오닉5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위주의 좀 시세가 나왔습니다. 뭐 사전 판매했을 때 뭐 굉장히 엄청나게 좀 실적이 나왔죠. 그래서 지금 이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5 부품 계약 이제 6년간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. 280억 원 규모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현대공업 같은 경우 이제 제네시스 관련된 부분으로도 이제 좀 고급차에 대한 이런 부품을 좀 납품하는 회사로도 좀 유명하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도 실적이 좀 굉장히 좀 잘 나왔는데 전기차에 대한 부품을 좀 납품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사전에 워낙 많이 좀 팔리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듀얼도 마찬가지고 뭐 한원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그런 이제 아이오닉 5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특히나 좀 시세를 받았고요. 이에 좀 영향을 받 그래서 뭐 현대차, 기아차, 뭐 만도, 현대위아 이런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모두 좀 상승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신차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이제 뭐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판매량들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개별적인 부분으로도 모멘텀이 충분히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라는 그 종목도 다시 좀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원래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같이 움직일 때 항상 현대차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을 때 좀 탄력도에 좀 차이가 날 뿐이지 같이 움직입니다.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뭐 주가가 이렇게 연달아 좀 급등이 나오게 됐을 때 이제 급등주 패턴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좀 바꿔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이런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다시 재매수 하셔가지고 좀 끌고 가시는 그런 관점으로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뭐랄까요? 아이오닉5 출시 이후에 테마처럼 움직이고 있어가지고요. 그렇죠, 네. 네, 오늘도 상한가 갔다가 풀린 상황인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반영이 될 것이다. 길게 봐도 된다라는 의견. 네.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 접근하고 이게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나서는 다시 조정이 빨리 나오거든요. 그 다음에 네. 다시 내려왔을 때 예. 다시 재접근하시는 방향으로 접근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. 근데 지금은 일단 상승하고 있으니까 예. 이 흐름을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제 익절하셔가지고 네.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오닉5가 많이 팔리면 이 기업 실적에도 구체적인 숫자가 돼서 나타날 텐데 그럼 네. 주가도 올라가겠죠. 그렇죠. 실적을 반영한 적정 주가를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? 사실 이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은 이 아이오닉5보다는 제네시스에 대한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. 그래서 네. 그쪽을 조금 더 치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저는 항상 이런 기업의 실적을 말씀을 드릴 때 박스로 이제 추가로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제네시스라는 박스에다가 이제 아이오닉5라는 박스를 더 올려놓은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번에도 벌써 이 단기 순이익이 100% 넘게 좀 상승을 했거든요. 굉장히 좀 좋아진 제 정확한 수치는 지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좀 좋아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셔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 이게 어느 정도로 실적이 다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